네, 지금 현재 나온 기사의 최신 기사는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정지를 집행한다. 네, 레지던트도 이탈하고 있고 이탈률은 90.1%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 지금 의대 증원을 요청한 대학은 40개 대학이고 3,401명이 정원을 요청한 것이 조금 눈에 띄는 새로운 기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기사입니다. 어제 수요조사를 마감을 했는데 3,401명의 정원 신청이 있어서 율로 따지면 뭐 상당히 높군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늘리는 인원만 3,400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의료개혁 문제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뭐 여러 전공의 또 인턴 레지던트들이 모두 지금 파업 중입니다만은 의사들은 파업이란 말을 싫어하죠. 근데 그 파업입니다. 파업입니다. 뭐 여지없이 파업이고 근무를 거부하는 거고 작업장 이탈이고 집단 행동이고 뭐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모양이죠, 아마. 그 기분 나빠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파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는 뭐 완전히 민노총이 옛날에 하던 거하고 너무 극단적인 그 민노총하고 똑같죠. 민노총이 요즘은 그런 거안 합니다. 근데 난데없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식 집단으로 따지면 제일 머리 좋고 지식 집단이고 소득 수준도 아마 집단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집단이죠. 대학 교수들보다 높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이 응급실, 수술실을 버리고 나가버렸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차대한 일이죠. 드디어 환자가, 죽는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드디어 죽는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네. 드디어 죽는 환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의료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시작입니다.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동안에 의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파업을 하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아예 처음부터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물론 요구조건 다른 것들을 다 개혁을 하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겠다. 다 개혁을 해라. 아니거든요. 그 제일 이제 먼저 하는 게 일단 급한 대로 의사 숫자부터 늘려놓고 예를 들어서 원격, 원격 예를 들어서 뭐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병원도 뭐 의료 수가 문제 각 분야별. 제약회사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약값 문제, 굉장히 복잡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들이 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 부담을 어디서 얼마까지 더 늘릴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부담 늘리는 어차피 모든 것은 국민 부담 늘리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국민 부담 안 늘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 부담을 늘려줘야 되는데, 국민 부담은 늘리기 싫으니까, 말하자면 누르는 거죠. 누르니까 터진 겁니다. 전부 성형외과, 피부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펑펑 비어나갈 수밖에 도리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의료개혁이라는 과제에 매달려 있는 이때, 대통령이 어디 가 있냐, 이거. 대통령 당신 어디 갔어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신나서 웃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디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사진 한번
보시죠. 전국으로 지금 다니고, 이거는 뭐 대구입니다.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지금 의료는 고쳐야 될 게 하나, 한두 개도 아니고, 의사들이 전부 지금 파업을 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재난적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은 어디 가서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약속을 가지고.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녀요. 신났습니다. 전국에 순회 공연하느라고. 벌써 16번째입니다. 16번째. 대구, 뭐, 고양, 대전, 뭐, 예? 뭐, 말할 수, 16군데를 좀, 서울은 4번 했죠. 그러니까 서울 4번을 빼면, 12군데 도시하고, 서울하고, 13군데 도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약속을 안 말하고 다니고,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뭐,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뭐 한다고 했는지 제가 아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디지털 인감을 한다, 뭐 군사 보호구역을 푼다, 그린벨트를 푼다, 단통법을 폐지한다, 돌봄 그 서비스를 늘린다, 뭐 GTX를 만들어낸다,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 많은 약속들. 원전을 육성한다, 관광산업을 늘린다, 어제 대구 와서는 공항을 지어준다, 뭐 과학도시로 한다.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런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걸 저지를 못해요. 왜? 이재명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